맞춰야 되니까요. 아, 제대로 하려면. 그냥 알고 싶어서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, 초에서도 내년 또 가고, 뭐, 이랬어. 근데, 그냥, 7년 되면, 7년 되면 안 되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차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사람과 먹은 건데, 커피는, 갔는데 시켰는데, 아니야. 그리고 짜증이 나. 싫은 거예요. 기분이 나쁜 거예요. 어, 잘못 차고 먹어야 되는 차인데, 아이씨, 커피가 왜 이 가격을 받으면서 뭐 있다고요? 인테리어 잘 해놓고 맛이 아니네? 그건 이거를 평가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체 평가를 이제 좀 하시면 그게 되죠. 그냥 차는 무슨 차를 하더라도 좋은 거야.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커피는 자꾸 평가를 하더라고. 그리고 맛이 없으면 짜증이 나네. 아, 괜히 들어왔네. 그러니까 이제 안 들려. 아, 저기는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아. 집사람하고 이제 하다가도 근데 맛 없으면 어떡하지?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 없으면 어떡하지? 캠핑에 와버리는 거야. 찌레 걱정을 하고. 먹다가 짜증내고. 에이, 이건 차인으로서는 아니다. 이제 없던 뭐가 생겼어. 그때서부터는 이제 차를 주로 더 먹게 됐지. 차는 계속 먹었어. 뭐, 맞는 거 하시면 되죠, 뭐. 커피는 조금, 흥미가 이제 2년 전서부터 조금, 조금 덜해졌어요. 미쳐서는 안 돼. 저는 커피 향이 되게 좋고 맛있는데, 따로 이렇게 뭐 커피를 즐겨서 뭐 내려 먹거나 뭐 찾아서 마시거나 해본 적은 없어요. 저는 차에 빠져서 먹듯이 커피도 완전히 9년 동안에는 빠져서 먹었어요. 그건 그것대로. 가지고 차 다 가르쳐 놨는데, 배우는 사람들. 옛날서부터 차 다 가르쳐 놨는데, 요즘엔 뭐 다 커피야. 커피가 좀 향이 구수한, 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. 그러면서 쌉싸름해서 그 단맛이 또 좋고. 차도 이제 고산미 많이 따지잖아요. 그렇죠. 그처럼 그게 괜찮더라고요. 근데 즐겨 마시진 않는데 좋아요. 커피도. 그쵸. 그것도 뭐 이상했다고. 재밌어요, 그것도. 근데 나는, 저는 또, 차는 별로 없을까. 아, 분석을 안 하시네. 네, 안 해. 그냥, 네, 어, 이거는, 나름대로. 이 맛이구나. 네, 네. 그리고 원래 내가 좀 고급에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. 아주, 그, 비싼 거는 원래 안 먹고, 차도 그렇고. 근데 이제, 차에 굉장히 깊이가 있으신가 봐. 아닙니다, 저도. 근데 저는 좀, 2000년 초반부터 공부해서요. 한 10여 년, 이제 한 17, 18년 된 겁니다. 네. 이제 중국차 위주로 좀 알고 네. 마시고 싶어서. 네. 네. 중국하고 그리고 현지가 90년대 말부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네. 남은 다들 차를 보는데, 요즘 걸 이제 알고, 선물도 받았는데, 네. 선물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알고 마시고 싶어서 공부하다 보니까. 네. 이런적으로 먼저 뭐 유형분류하고 특성이 그리고 있게 되잖아요. 그렇죠? 2차, 첫차 예. 밥 먹어본 차는 다 먹어보시면 되죠. 예. 그냥 다 사고 저도 좀 그랬습니다. 웬만한 거는 근데 그 고급은 안 사고 일단은 조이차에 대해서는 지금도 난 모르겠어요. 모르고 중요하지는 않아요. 네, 저도 고이차가 좋다고요. 고이차도 이제 같이 배워봤는데 고이차도 가끔 마십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조금 계속 배우고 있고. 저는 그냥 우롱차가 좋아요. 세상이 이치라서. 저는 또 녹차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게 우롱차고. 우롱차까지만 이제 고이차는 잘 모르겠고 뭐가 진짜인지. 모르겠어요. 진짜 되는 것도 말해가지고 우리 계통에는 이제 지금도 좀 있어요. 네. 이게 진짜 하고 그래서 귀한 거니까 이제 한번 집에서 한번 보라고 해서 먹어보고 그래서 그 맛을 보면서 잊지 말자. 기억하려고요. 네, 네, 네. 기억하려고. 아, 이 20년 전 이상 네. 진짜 배기 아니야. 김종태 씨라고 차계에 정말 그 사람은 선생님이고 그 서정환 회장이 키운 거니까 대만에 유학해서
15년을 태평양화 철로까지 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통과 기계 생산하는 현대까지를 통틀어서 아는 사람이야. 진짜죠 그 사람. 김종태 오는 중에 아 이제 동년배시네요. 서울 차이네에 회원인데 안 다녀본데 없어서 공장 안 다녀본데 없어서 최신설비 그 기계서부터 처음에 이제 대만에 가가지고는 소송을 했더니 방금 얘도 이제 이게 소년업회가 생기고 이러니까 차를 기계서부터 이게 동영상 기기예요. 그러니까 드론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동영상 기기죠. 이거 잡고 뛰면서 그 찍어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. 여기 그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. 요거. 얼마나 터져 지금? 아, 저거를 해가지고 날 찾아가서 주식을 가서 좀 경험했고 한국에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다각적인 모두 다 서종에 그 그대로 여기서 마차다들 해서 일본이라도 가는 사람이에요.
사건 중에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그게 신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서 못 가. 지금은 좀 좋아서 지금 집이 좀 넓어져서 되게 괜찮은데 예전에는 17평 아파트면 실제 평수는 12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저희 여기 오기 전에 이런 밥은 밥을 먹어야지. 근데 막 캠핑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안 버리면 살 수 없었어. 세정이 옷도 막 그때그때 딱 그해 좀 가을 지나고 바로 정해 입을 수 있는 거 빼고 다 입고 줘. 제가 중학교를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서 한 3개월은 문을 닫고 있다가 오셨대요. 그래서 우리 갑니다. 아,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가족은